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기독교 강요 4권 20장 이 구절에 있습니다. 제목은 이제 두 돌판이라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치자의 직무를 이제 두 돌판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칼빈의 특징입니다. 이두 돌판이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이제 칼빈이 위정자의 직무를 두 개로 구분했고 십계명처럼 한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 두 번째는 이제 세속 영역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도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 그다음에 5계명부터는 이제 사회 개념, 윤리 개념으로 분리했다고 이해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위정자들도 이두 돌판처럼 한 계명은 신에 대해서, 둘째 계명은 사회에 대한 계명으로서 위정자는 두 개의 돌판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칼빈을 계속 말합니다마는 이제 칼빈 때 이제 제정 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왕 기독교의 위정자를 정당하고 그 당위성을 주었던 그러한 시대의 글입니다. 그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읽어야 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1648년부터 시작해서 1799년 프랑스 혁명까지 그 어간에 일어난 그러한 시대의 정신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뒤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것을 정당한 가치로 여기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종교가 정부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합당하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 그래서 종교 위정자가 그 다른 영이 아니고 위정자가 반드시 크리스찬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은 다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교 분리 원칙이지 목사가 종교 발언을 하지 않는다 뭐 이게 종교 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가 일치될 때는 반드시 왕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크리스찬인 척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종교가 하나 됐을 때 일어난 일이죠. 프랑스 위구노 전쟁 때는 구교와 신교가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비겼을 때 신교의 지도자가 내가 구교로 가겠다 해서 종교의 화약을 맺은 것이 낭트 칙령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위구노 지도자가 구교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프랑스 낭트 칙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가 일치되어 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낭트 칙령으로 말미암아 신교도들의 이제 정계 진출이 좀 영위하지 않지만 살면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전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허용된 것이 이제 낭트 칙령이죠. 그래서 루이 14세가 그것을 폐기한 것이 프랑스의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이제 모든 왕들이 크리스찬이어야 됐고 또 공무원들도 크리스찬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칼빈의 글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정당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전혀 다른 관점이니까 이 글을 먼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칼빈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들을 잘 취득하지만 그것을 정당하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독립되고 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가 수정됐어요. 신앙 고백 수정됐어요. 그 수정된 문서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1646년에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왕이 반드시
교회를 수호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왕이 거기다 사인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종교를 수호하겠다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사인하죠. 자유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사인을 한 것이 이제 헌법의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대통령이 우리의 종교, 기독교를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의무는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천이 그것을 표방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정신으로 한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인식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면 칼빈이 꿈꿨던 그러한 보다 더 합리적인 그러한 국가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번은 국가의 왕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도록 국가 질서를, 국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이러한 형태로서 이제 구약 성경에 유다 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럽의 가장 큰 패착이거든요. 왜냐면, 구약 성경의 왕들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했고, 유럽의 왕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 둘이 동률이 되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등치를 시켜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구약 시대에는 계시 시대고 이 1600년대, 1500년대는 계시 종료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엄격한 이해가 이 당시에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한 해석은 뭐예요? 우리 함 족속은 지배된 것이 당연하다. 그 자기들이 함 족속을 이렇게 블랙맨을 함 족속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노예로 한 것을 합당하게 생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이해입니까? 그것을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흑 역사가 된 것이죠. 그러한 부당한 이해들이 그 시대에는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로마의 역사를 1000년 동안 계승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완전히 벗어난 우리는 이제 그걸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제첫 번째 돌파한 거기에서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회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는데요. 거기에 중간에 보면 이제 사사기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고영민 목사님의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무정부 상태와 비교해서 마치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사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무질서한 건 아니었죠. 사사기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질서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약간 미스매치가 된 그러한 성경 해석도 칼빈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서 좀더 긴밀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파으로서는 이제 사회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는 성경의 사회 질서가 굉장히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공공복지라고도 말하는데요. 복지사업이라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지사업이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복지할 때 너무 많이 해주면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면 또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 두 개의 가치를 정확히 실현한 구조를 성경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적인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럼에도 사회에서 실패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사회가 돌보는 구조 이러한 구조를 두 번째 돌판이라고 했고 이것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이제 왕, 유정자들이죠. 왜냐하면 개인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죠. 개인이 사회의 균형을 잡을 의무가 없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 균형을 잡을 밸런스를 조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왕, 국가 유정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형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형벌권이 있죠. 최고의 형벌권은 사형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사형제까지 인정을 하죠.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화형할 때 그것을 반대했다고 하죠. 화형이 아닌 다른 형태로 죽여야 한다. 사형에 해당되지만 화형은 반대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국가가 그 국민의 생명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형제도를 점점 폐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죠. 개인의 권리를 증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악인에 대한 엄중한 벌이 담보되어야 사회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근후대에 오면서 탈근대화가 되면서 국가에게 과도한 힘을 주는 것을 이제 부정하고 개인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첩이 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총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력이 빠지면 어느 누구에인가 그 권력이 이관이 되어서 똑같은 압박을 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국가의 유정자에게는 두 개의 돌판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사회를 합당하게 유지하는 그 돌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 사회 질서 중에서 권선징악 선은 명예롭게 하고 악은 징벌하는 역할을 국가가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칼빈이 제안했던 것이고 이러한 것은 우리 사회에도 그렇게 된다면 매우 좋겠죠. 국가가 선을 장려하고 국가가 악을 징벌하는 것이 좋겠죠. 저는 이제 국가가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가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징벌한다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국가가 그러한 성 문제에 대해서 해체를 주도하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정도 해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국가가 주도해서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 개념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탈근대,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부합돼서, 성경에 부합되게 가정 이루는 것에 힘을 써야 하고, 그것이 선이다, 이 말이죠.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힘쓴다면, 이제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매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20장 9절. 정부에는 두 가지의 권한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권한. 두 번째, 사회를 잘 유지하는 기능. 사회를 잘 유지하는 기능의 마지막은 권선징악이다. 그래서 국가가 그런 권한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은 독려해야 되고, 그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 제세례파들의 위험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